2013 중국 국가대표 선발전입니다. 승자 OMG 그리고 로얄클럽 세 번째 경기입니다. 지금 1-1 아주 팽팽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한다면 이미 이제 4강에서 이긴 조죠. 네. 네. 승자 2라운드거든요. 이겨야지만이 좀 더 편하게. 네. 편하게 또 최종 결승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네, 점하게 되거든요. 네. 러브린의 요리 정글은 계속해서 지금 견제를 해주고 있거든요. 선수 사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모양입니다. 네. 네. 거기다 쿨의 아리까지. OMG는 지속적으로 어떤 저격이라든지 네. 이런 거를 굳이 신경 쓰지 않고 바이. 네. 전판에 굉장히 까다롭다는 거죠. 네. 초반에 뭔가 바이가 하지 못하다가 중반에 거의 이제 바이가 끌고 가는 캐리하는 그림으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애니 마지막은 역시 애니 되네. 간라이크가 레니트로 가져왔습니다. 뺏어온 거죠. 주기도 싫고 본인도 자주 플레이하는 그런 챔피언입니다. 앨리스와 쓰레쉬.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앨리스 정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중국이라든지 해외 리그 같은 경우에서는 앨리스 정글을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선호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탑일 가능성도 있겠죠. 아 우지가 한 번 더 이지를 가져오고요. 이렇게는 한 번 더 자르반. 우지가 그 3일째 이즈리얼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문도 일단 문도 보이거든요. 아 쿨은 여전히 오리아나. 오리아나 아리 제드 쿨도 뭐 정말 뛰어난 선수죠. 지금은 말파이트도 좋을 것 같거든요. 앨리스를 정글로 돌리고 아 근데 문도예요. 이러면 탑문도일 가능성도 있겠죠. 네 그렇죠. 특히나 텔포를 들었기 때문에 텔포르드 탑문도는 국내에서는 이제는 삼성팀이죠. 네. 전 MVP 오전에 이제 옴무 선수가 탑문도 텔포르드 탑문도로 굉장히 흥했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 어쨌든 피즈는 가져갑니다. 소나와 피즈 베인 나오고요. 이즈리얼 에이즈리얼 상대로 베인은 굉장히 상대할 만하죠. 라인전도 그렇고 뭐 후반에서도 그렇고요. 일단 락이 됐어요. 구르기로 신변 안사를 피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맞딜에 있어서는 베인이 이즈리얼을 압도한다라는 게 정설이기 때문에 네 탐문도의 정글 앨리스네요. 중요한 점은 베인에게 나중에 한타시에 레네톤 자르반 피즈 달려오는 이 세 명의 챔프를 어떤 식으로 쓰레쉬라든지 베인 선고 이런 스킬들로 CC기들로 커버를 해주느냐 이 들어오는 챔피언들을 어떻게 카운터하느냐가 OMG 쪽에서는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네요. 아 또 숨죽이는 시간이에요. 컴퓨터에 아프지만 아 됐습니다. 아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지금 이제 이 경기가 승자 2라운드 OMG 로얄클럽의 명운을 결정짓는 경기가 되겠네요. OMG가 일단 평소에 여태까지 LPL 7주간 LPL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카드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탑문도라든지 정글리스도 자주 하는 픽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벤이 거의 되다 보니 못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이 경기가 네 경기 시작하네요. 컴퓨터 아프지만 정말 쓰담쓰담 해주시고요. 네 우쭈쭈 힘내라. 자 이번에는 일단 고고형 러블린이 2인 1조예요. 네. 네. 欢迎来到英雄联盟. 일단 풀 확인했네요. 네, 쓰레쉬가 있기 때문에 일단 OMG 쪽에서 적극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문도 시카 던지고 슬로우.
네. 고마. 어, 슬로 걸렸죠 지금? 이거 이거 전멸 전멸. 어, 화이트 이지 걸렸어요. 이거는 일단 장난치기 제가 여기 장난치기... 찍었습니다만 아 전멸 쓰면서. 자 난져서 난져서 난져서. 오 이거 잡았어요. 러블리는 겨우 살아가고요. 지금 가나이크. 페인. 아 이 시야 때문에 시야 때문에. 쉴드까지 쓰고 야스토. 자 이거는 못 잡았어요. 이게 갓나이크 부시에서 저 부시에서 올라가면서 이 시야가 없어졌거든요. 네. 시야가 사라져서 진짜 순식간이었네요. 어쨌든 이번 인베이드에서는 로얄이 약간 이득이 있었네요. 야 로얄에 피즈 점화 빼고 지금 피즈 점화 자르면 강타 빼고 지금 스펠 다 썼고요. 아낌없이 주는 네. 네 OMG 쪽도 문도 스펠 두 개 그다음에 오리아나 전멸 앨리스 강타 빼고 지금 스펠 다 썼습니다. 야 로얄이 여기서 2등 많이 가져갔어요. 자 이거는 산과 예 대신 이제 정글러들은 약간 좀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라인삽이네요. 네, 서로 베인과, 서로 네 이거는 베인과 이렇게 되면 블루 네 미드 쪽으로 갈 생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블루를 네. 먼저 가져가는 듯합니다. 쓰레쉬 베인이 이즈 소나라 라인에 서는 데 있어서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죠. 문도가 약간 출발을 늦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외롭고는 쓸쓸하게 혼자 어시도 못 먹었네요. 이래 먼저 찍었고요. 하이트 지지 네. 바로 따라 찍습니다. 하지만 투도라는 들고 오리아나예요. 네. 아무래도 퍼스트 블러드가 정말 컸죠. 그렇죠. 네. 그 때문에 미드에서 지금 오리아나는 확실히 지금 피즈를 피 상대로 절대 지는 상황이 나와선 안 되겠죠. 네. 어 걸렸고. 걸렸다고 해도 일단 하지만 약간 네, 어렵죠. 자 압박해주는 거 좋죠 로얄이. 이러면은 상대 밀어놓고 소나가 견제 진짜 진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거든요. 네. 아 블루를 카정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일단 와딩을 통해서 이제 넘어오면 노려보는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네. 쿨도 쉴드를 걸어주면서. 네. 야 이거를 피하네요. 1차적으로 고치를 피했고 2차적으로 사용 선고를 소나의 딥무빙과 이즈를 비준 이동으로 잘 피했어요. 약간 지금 일촉 즉발 상황이거든요. 지금 서로 노림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되게 하고 있고요. 지금 아, 고치 맞았어요. 아, 연계 좋았어요. 여기다가 사용 선고까지 줄타기를 일단 따라 잡아만 오긴 했는데 이거는 타워 근처라서 안 되죠. 네, 만번에 되지 않습니다. 자르반이 너무 무리했죠. 자르반 너무 무리했죠. 앨리스 줄타기 있나요? 없는데 아 여기서 더블킬 우지. 아, 그 와중에 그렇죠. 우지가 더블킬하고. 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베인. 그렇죠. 지금 산이 완전 이득 정말 많이 봤죠. 자르반이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 와중에 우지 선수가 정확하게 딜을 잘 넣어주면서 네. 그래도 2킬 가져갔어요. CS 차이도 이제 같아졌고 이제 벌어지고요. 네네네. 탐식의 망치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라인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네. 자 4대4 지금 정말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거 엥? 자 프리징하죠? 네 이거는 네. 지금 그래도 되는 상황이죠. 일단은 역시 뭐, 네. 역시나 지금 문도도 이제 성장형 챔피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라인전 강력한 레넥톤이 지금 바텀에서 문도를 잘 압박해주고 있는 문도의 성장을 지금 막기 위한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어요. 네. 러블린이 여기서 일단 주타기 뒤에 정글루트를 정확하게 지금 캐치하고 네. 있었죠.
와드로도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기력하게 지금은 잡힌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트지지 그 디버블 남아있었기 때문에 타면서 이어 죽었네. 네. 오 지금 화이트 피즈의 움직임이 날렵해요. 그리고 압박 잘 넣고 있어요. 네. 저 오리아나의 평타 견제가 굉장히 짜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피즈에게는. 그렇죠. 네. 지금도 CSK 뒤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요. 앞이죠. 야 쌍버프! 쌍버프 레드인데 이건 진짜 패기가 굉장하죠. 뒤쪽에서 자르반 합류하는 시점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나왔던 거죠. 네. 이게 화이트 지지가 먹고 싶은데 가지 못하네요. 네. 뭐 하나 CS 하나 먹고 장난치 재현동이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마나 소모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 피지가 네. CS 자체 차이도 지금 굉장히 심하고요. 쿨 선수가 뭐 퍼스볼에도 뭐 1킬 먹은 값을 지금 해주고 있죠. 제대로 하고 있죠. 네. 바텀과 탑이 지금 라인을 서로 바꿨기 때문에 자 앨리스 고치가 안 되지 미니언이 그 와중에 일단 맞췄어요. 네, 그 와중에 네, 맞히긴 네. 했어요. 이건 주타기로 빠져야죠. 네. 네. 아 계속 잡을 때 말듯 하거든요. 사스티 찍으로 잘 지금 피해줬고 구르기로 신비하사 네. 피하고요. 피즈 전멸! 미키프리기 피했죠 전멸로! 아 고치 맞았는데요. 충격파! 그 와중에 일단 타비가 정말 잡긴 했습니다. 화이트 지지가 죽었어요. 우지 잡히고요. 아 로얄 이거 아주 무리하는데요. 크군요. 아니 미니언 에이브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졌거든요. 거기다가 상대가 전멸인데 미끼 뿌리기를 너무 정직하게 던진 감도 있었어요. 네. 상대 도주를 예측을 하고 던지는 게 정상인데 이제 수세에 몰아넣고 던져도 되고요. 그렇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키 상황 6대6 동률입니다. 그래도 차이도 크게 나지 않고요. 자 일단 바텀에서는 타미라노끼리 만나서 갓나이크가 약간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 좀 약간 무리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로얄클러 당황한 그렇죠? 것 같죠? 네, 레네톤은 이 정도로는 안 되거든요. 조금 더 문도를 압박을 해서 블루를 러블린이 먹었거든요. 이러면 이제 쿨 엔터 쳐야죠. 미드 네. 열게염 미드 열어야 돼요 이런 거. 역시나 네. 블루에 민감한 어딜 감히. 이블린이 아니라 러블린입니다. 그래서 왜 이블린을 왜 찾냐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참 생각했는데 아이디가 러블린이에요. 그런가요? 네. 진짜. 자 자르반 땅굴 파죠. 근데 앨리스가 지금 가까운 곳에 레드 지역이 레드 지역 먹고 지금 탑 올라오는 움직임이 때문에 네. 자 일단 와드로 봤어요. 일단 OMG는 자르반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근데 로얄은 앨리스가 올라온 거 봤기 때문에 이거 낚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여기 네, 일단 지금은 네 뒤쪽 부시 있죠. 네. 아 와딩을 했어요. 여기 좀 마땅치 않네요. 자 앨리스 발견됐습니다. 오히려 역갱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넣은 상황에서 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앨리스가 지금 들어오길 바라는 건데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로얄도 약간은 지금 자르반도 약간은 지금 답답할 상황일 수 있어요. 들어오는 거를 지금 역갱을 치려고 계속해서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쓰고 서로 아예 점화 걸어놓고 이러면 회복력이 떨어지죠. 네. 서로는 지금 뭐 그냥 주고받고 있네요. 고인과 갓나이크 아직까지는 뭐 서로 우유를 좀 가늠하기 힘듭니다. CS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건 문도가 좋습니다. 조금 더 갓나이크는 문도를 지금 압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둘이 좀 들어서 압박 주고요 미드. 네. 아 지지 이거는 잡혔어요. 줄타기로 미키프리기 피하고요. 아 지금 여기가 조금씩 한 발이 늦어요. 너무 험하게 지금 잡혔거든요 미드라인에서. 고치를 무난하게 맞아줬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자 지금 뭐? 이거 레드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네 물론 지금 OMG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앨리스가 체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인 앨리스의 딜링이라든지 아 이거 좋았네요. 네. 크레센도 지금 성공. 아 비전이도 이제 성공가 먼저 들어간 걸로 판단했네요. 네. 네 탈진으로 일단은 살았네요. 루엘 클럽이 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조급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네요.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용 선고 또 굉장히 잘해주고 아 이거 산 선고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요 어쨌든 겨우 살아갑니다. 결국 근데 중요한 거는 서머너 스펠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산은 아직 전멸 보호막이 모두 있고요. 우지는 전멸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비에서 여기서 드래곤까지 가져가게 된다면 조금 더 격차를 좀 벌릴 수 있거든요. 레드톤 집 레드톤이 지금 합류하는 시점이 늦기 때문에 그리고 과학한 판단 좋았지 않았 네네 크리센도 없어요. 탑이 죽죠. 아 선고 맞았죠. 네. 예 선고 지금 벽궁이 되면서 만화 없어요 이즈리얼. 그렇죠. 더 이상 압박해주기 힘들고요. 우리아나 피즈 또 한번 만납니다. 자르반까지 아 예측 좋았네요. 이거는 골은 잡히게 되겠죠 마지막에. 네 뭔가 앞 그 초반에도 약간 저런 비슷한 그림이 있었던 네네. 걸로 보여지는데 정글에서 앨리스가 잡히는 탑으로 계속 움직이 탑으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탑 쪽으로라든지 상대 그 아군 정글 쪽 OMG로 말하면 자신들의 레드 정글 쪽으로 움직이는 이거를 다 지금 파악을 당하고 있어서 네. 계속해서 저쪽 쪽에서 이제 암살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 지역에 와드를 해주는 게 당연하죠. 그 지금 앨리스가 와드를 했는데 네. 서울거 외양 깡고치기밖에 안 돼요 지금은. 그렇죠. 어쨌든 와딩이 또 돼 있다는 것도 확인이 또 됐고요. 네. 1경기에 비해서 지금 화이트지가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문도 강신과 지금 야 안 맞았죠? 네. 일단 저만 남아 있어요. 전멸도 있고요, 갓나이프. 그거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죠. 이상 들어가진 않습니다. 자, 이번에도 러블린 한번 노려주나요? 바텀 잠깐 왔다가 상공 주시 대기. 이지렬 3일째 나왔기 때문에 빨리 광전사의 광전사의 네. 군화까지 지금 굉장히 빨리 가졌네요. 보통은 2티어 신발, 3일째 이후에 2티어 신발은 글쎄요 거의 이제 코어팅 한 두세 개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가거든요. 네. 3일째 그 이속 때문에 아 이거 오리아나하고 앨리스가 돌아 들어가거든요. 자 4인갱 누리죠. 아 이거는 눈치챘어요. 아는데 크레센도가 일단 쿨을 맞았어요. 이게 탑이가 그냥 본인이 죽는 선택을 하네요. 어? 아 네.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자 상대 체력 지금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데마시아로 한번 미키프리기 아 조타기를 피했어요 앨리스. 앨리스보다 다른 점표를 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꾸 미키프리기 앨리스를 누립니다. 네. 줄타기가 있거든요. 네. 진격 마무리. 야. 아 우지가 이걸 잡히네요. 그러면 이거 저기 그 비전 이동이 쿨이어 당시에는 쿨이었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은 저 정도 충격파를 못
뭐 PR 우지 선수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플래시도 있었고, 아니 전멸도 있었고. 네, 전멸도 있었고요. 네. 근데 지금은 정말 확실히 무리도 좀 하는 것 같고 정말 조급해요. 로얄 클럽이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지금 하는 건. 1경기 때 그렇게 압도적으로 지고 그 다음에 2경기도 어떻게 보면 역전패를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멘탈 수습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강신. 네, 서로 우리 집에 왔냐는 것 같네요. 자, 문도의 궁극기가 지금 계속해서 그 레네톤의 점화에 지금 회복량이 더딘 상황입니다. 지금 러블린 움직임 너무 좋고 그에 반해서 럭키는 약간은 뒷폭이라는 느낌이 좀 있죠. 바텀 노릴 수 있죠. 사실 킬 이런 차이가 크게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타워가 지금 3개, 그에 반해 로얄 클럽은 단 하나도 밀지 못했습니다. 압박도 거의 못 줬죠? 그렇죠. 네. 프리징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가 또 위로 올라옵니다. 피스 따라가고요. 탑이 계속해서 혈투가 많이 벌어지는데요. 그 사이로! 근데 자르반! 크레센도 둘 다 맞았습니다. 마지막 충격파 둘 다 맞고요. 아, 딩글까지 써야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탑이 잡히고 럭키 위험해요. 한 발 남았죠. 야, 이거 역으로 오리아나에게 나갔는데요. 네. 그 사이에 지금 피즈가 진이... 예, 우지도 네. 위쪽에서 어허, 로얄이 뭔가 순간이동으로 돌아왔었죠. 네, 결국은 예. 약간 좀 의아하다 싶을 플레이도 보여주고 하는 게 결국은 멘탈의 문제가 아닌가. 예, 이 경기 때 뭔가 뭐 추스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베인, 앨리스, 문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잡을 수 있었던 상황이고, 이거 버티죠? 네. 오리아나 쉴드도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자 여기서 앨리스가 넘어가서 고치 마친다면은, 아 근데 오리아나 충격파가 없어서 예, 아, 이거는 네. 위협이죠, 위협. 그렇죠. 실제로는 거의 한 80-90% 확률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리아나 충격파도 없었고 그냥 겁주는 정도의 모션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계속 프로거든요. 갓날 그걸 조심해야죠. 고집했고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드론도 가져가게 됩니다. 아쉬웠네요. 아, 자, 이 정도 상황 지금 19분 이제 중반 넘어가는 타이밍에 이 정도 상황을 OMG에게 주어졌을 때 역전패를 당한 적은 없었거든요. 운영이 정말 좋은 팀이고 본인들이 승기를 가졌을 때 승기를 굳히는 방법을 아는 팀입니다. 네. OMG에게 한번 이렇게 유리한 걸 내주게 되면은 운영에 답이 없어요. 스노볼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에 반해 로얄클럽이 이제 이번에 신흥 강자로 떠오르면서 아직까지는 그 이득을 취한 걸 가지고 빨리빨리 굴리지는 잘 못해요. 근데 피지컬에 많이 기대는 팀입니다. 지금 그런 면에서 얘기하자면 어떻게든 역전의 빌미를 만들어만 낸다면. 아 근데 미드 2차가 네 이렇게 좀 약간 허무하게 말려요. 여러분들 뭐 지금 뭐 작년 TP 막 걱정하시는데 뭐 이렇게 뭐 미리 걱정하고 뭐 그러세요. 본인들이 나가시나? 저희는 그때 이제 선수들의 그런 좋은 플레이 보면서 즐기면 됩니다. 그렇죠. 네. TPA 같은 팀이 또 없으란 법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자 쏘나. 예, 타워 다이브라 10살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네. 이거 다이브 들어가나요? 아 근데 미니언이 없어서. 아 근데 지금은 한번 또 코마도 노려보거든요. 아
상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상대가 탑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네. 들어올 때 계속해서 지금 싸움 주도권은 OMC 쪽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양쪽으로 맞추지 못하고 아 너무 압박당해요. 이거 조금은 허무하게 끝날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 걸렸죠. 물방 고기반인데 근데 그게 레네툰이었기 때문에 물방 고기반인데 악어가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물고기도 있고 네. 허약한 애들 많은데 바로 둥둥 떠다니는 여자도 있고요. 중TV 중에 또 악어가 걸려가지고 바람씨 둥둥 떠다니는 여자. 어? 아, 자, 아 네, 이거 전멸. 전멸 빠졌고요. 네, 이거는 고치하고 사용소가 다 들어가는 각이었기 때문에 일단 전멸로 피한 걸로 봐야겠죠. 어, 지금은 문도에 이노타워, 예, 이노타워까지 이렇게 오염된 데칼 맞아서 슬로우 걸리는 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 슬로우 한 번, 주어진 이속 한 번 때문에 오리아나 충격파 맞을 수 있고 벤 성공 맞을 수 있고 엘리스 고치 맞을 수 있고 스레시의 사용성공까지 맞을 수 있거든요. 지금 뭐 여기저기 밀려들어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바텀도 밀려들어오는 웨이브거든요. 문도도 지금은 이제 자 고치? 네 이게 지금 둘이 이런 호흡은 정말 잘 맞네요. 사형선고 그리고 고치 네. 네 잘 맞아요. 이게 예상으로 좀 모험이 아닐까 이 카드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분 문도도 잘하네요. 네, 거기다 지금 미드 탑라인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바텀에서 신경전 벌어도 되는 거죠. 문도가 지금 살짝 미드 쪽 예 라인 밀러 탑 밀러 간 상황이고 이거는 뭐 자 여기서 대치만 거둬도 OMG가 이득이거든요. 아 이게 지금 마지막 1대1이거든요. 이거 빛을 누르시죠 지금 로얄클럽 입장에서는. 아 이런 시간이 바로 반성 시간입니다. 아 내가 아까 그 탑라인에서 왜 다이브를 했을까? 그리고 내가 미키풀이 왜 그딴 식으로 썼을까? 아 생각하는 네, 지금 앉아있는 데가 생각하는 의자죠. 그렇죠. 반성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한번 살짝 던져왔던 건데 아 이거는 가나이크라고 해도 체력은 계속해서 녹습니다. 아 슬로우 영원 먹고 슬로우 걸리고요. 이거 살아가네요. 저 레토 살았어요 일단 근데. 네 미키풀이 아 이거 쿨에게 맞추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폭발적인 딜이 안 나와요. 일단 코만 잡았고요. 문도, 아, 문도 갇혔어. 문도 네, 문도 대개편 때문에 약간 헤맸죠 지금? 네네네 하필이면 그 순간이동을 한 와드가 벽하고 그 대개편 사이에 껴있어가지고 크레첸도 문도 1인 들어갔고요. 문도 아, 버티죠. 그 충격파 들어갔고요. 아 진짜 들어갔죠. 네 당연히 그냥 죽죠. 용감하고 돌진했습니다. 또 죽을 생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여기서는 저 포탑 밀고 아 이거 산이 죽어야 꿀잼인데 네 오우 야 아니 이거 으아니 지금 앨리스하고 베인하고 오 타워 심지어 살아남아 이게 뭐냐면은 그거예요. 타워가 이제 타워에서 이걸 발사했을 때 타워 막타를 쳐서 깨지잖아요. 네네. 그럼 타워 데미지가 안 들어와요. 아, 막타를 예. 네, 이미 발사했는데 발사했어도 타워가 그 순간 깨지면 타워 데미지가 안 들어옵니다. 근데 네네. 그걸 노리고 이제 막타를 치려고 딱 했는데 안 깨진 거죠, 그게. 그것도 그렇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아, 흡혈하면서 막 계속 했거든요. 네. 흡혈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미니언 한 마리를 딱 흡혈하고 나니까 딱 그게 한 대짜리였네요. 타워 OP. 네, 타워 정말입니다. 네. 이래야 그렇죠. 이래야 내 중국답지 아 대륙잼 아 그럼요 그럼요. 여기가 상당히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좀 당황했었던 것 같네요 저희가. 아 그런가요? 네. 자 다시 한번 지금 오리아나는 역시나 지금 벤시의 장막 가기 위한 네. 트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벤시의 장막 가서 한 번에 CC기만 막아주면은 니나 너희의 CC 연계는 무섭지 않다라는 생각이에요 지속적으로. 네. 예. 베인도 소문장식 때 굉장히 빨리 뽑아졌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자르반 레네톤이 방템을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예, 빠르게 최후 속사에게 지금 확보해주는 게 좋겠죠.
그것에도 좀 상당히 나고요. 지금 시간이 25분, 26분 지나가는 상황인데 9000골 하고 있거든요. 이거 좀 큰 차입니다. 상황 아주 좋진 않아. 이거 뭔가 한두를 좀 끊고 시작을 하기를 원할 텐데 로얄클럽의 경우에는 아 지금 피즈도 존내 무릇이 뽑고 지금 싸우고 싶을 거거든요. 그렇죠. 있고 없고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이게 지금 상승거 맞았으면 지금 큰일 날 뻔했죠. 자 문도 앞에서 고고잉이 다 맞아주고 있고 구국기 레네톤 레네톤 쫓아가나요? 레네톤 쫓아가나요? 그냥 막 와과도 지금 뭐 상관없을 분위기라서 탑이 너무 크신데 오래 앞 어 잘하다. 아, 네 이거는 네 기창만도 순간 성공받아서 다행히 지금 넉백 안 됐고 어 자 하나도 좀 힘들어요. 레토니 크레센도 살기 위한 크레센도였습니다. 크레센도 1인공 들어왔고 콤마에게 어, 미키 프리기 셀시한테 들어왔죠. 네. 셀시한테 셀시가 앞에서 맞아줬죠. 예 베인 쪽으로 들어가는 미키 프리기를 셀시가 맞아줬죠. 아 이렇게 OMG가 승기를 예 이렇게 되면은 가져가네요 이거. 자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 게임 끝내기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네 시간이 좀 있고 일단 승기는 많이 가져왔습니다. 레드 있기 때문에 슬로우 어? 전멸 쓰고 아 이거 어떻게 뭘 노려보는 거죠. 사용 성공 일단 새끼 거면 아니죠 지금 레드톤 예 레드톤한테 맞추고 사용 성공 들어왔고 아 저 지긋지긋한 저 타워한데 네 베인이 무쌍이네요. 네 베인이 시퀼 요시 8 아 2대스 8호시 됐죠. 이렇게 되면 최우석 선임 나옵니다. 최우석 선임 나오고 오리아나 벤시의 장망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은 예. 예 우지 선수가 이번에는 지금 반대로 전 경기와는 다르게 피바라기를 가는 게 아니라 어 약간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급한대로 최우석 선임 빠르게 뽑았고요. 그 이후에 지금 무한의 대검 트리를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우지가 또 잘 컸어요. 이게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제 처음에 주문을 네. 볼 때 로얄클럽의 초창기 모습이거든요. 어. 우지는 되게 열심히 하고 뭔가 뭐 다 좋은데 잘 컸는데 상대 지금 문도 네. 가 너무 지금 단단하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피바라기만으로 이제 생존 아, 피바라기만으로는 딜이 안 될 것 같다. 이제 무한의 대검이 있어야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텐트리를 가는 것 같습니다. 문도 텔레포트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어 스프리프시 운영해주고 있고요.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은 사실상 로얄클럽 정말 힘들죠. 글로벌드도 지금 12000골 차이거든요. 어 로얄이 1경기 때는 거의 압살에 가깝게 네. 플레이를 해줬었기 때문에 무난하게 로얄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3경기도 굉장히 위험해요. 네. 잘만 소리 꺼져. 오리아나 벤시의 장막 나왔고요. 저 벤시의 장막 일단 빼놓고 게 살아야 돼요. 아 생존궁인데 안 되죠. 쫓아가는 데는 네. 베인만큼 좋은 챔프가 없거든요. 문도 순간이동 전멸까지 쓰면서 아 이러면 여기서 게임 끝나겠는데요. 끝나죠. 네. 이건 뭐 지금은 문도가 좀비입니다. 친구 학자 자원의 미친 과학자 네. 오늘은 정말 어 충격파 지금 뭐 뻘공을 썼는데 의미가 없죠. 어 가두 된 것만큼은 정말 잘 가뒀네요. 아 오글킬 경기가 마무리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네 중국 대표 선발전 승자 2라운드 OMG와 로얄클럽 세 번째 경기 OMG의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로 최종 결승에 먼저 올라서게 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이 경기는 패자조 결승이 또 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전 2선승제고요. IG와 지금 로얄클럽의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